어떻습니까? 25분 하고 7분 쉬고. 예. 덜 피곤하시죠? 예. 자, 두 번째 시간에는 공부 못하는 애는 없다. 다만 학습의 스타일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청각 듣고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기 혹은 초등학생 이런 경우에는 눈으로 보면서 학습하는, 또는 몸으로 표현하면서 학습하는, 또는 손가락으로 만지작 만지작 거리며 학습하는 이런 스타일들이 있다는 거 네, 말씀드렸고요. 오늘 유심히 관찰하셔서 세상에 재능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근데 각그 이런저렇게 이제 공부를 못한다고 분류되던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 하게 되고 혹은 이렇게 또 대학에 진학하고 혹은 전문가가 되고 할때그 핵심이 뭐였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 답이었다? 느끼셨죠? 자존감입니다. 그냥 게임에 몰입해 가지고 밤새 그 마인크래프트 하다가 오던 애가 그다음에 평균이 막 2, 30점이 올라 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죠. 그러면 그 자존감 향상인데, 그것의 방법을 제가 네 가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는 뭐냐? 자, 돌발 퀴즈. 청소년 키보다 성적보다 무엇이 커야 한다? 자, 채팅창에다 답 주세요. 자로 시작돼. 자, 오늘 이거 모르시면 이제 오늘 강의는 꽝이야, 꽝. 네. 안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야. 오늘 이거 하나로, 네, 열심히 참여해 주시네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존감. 자, 그러면, 자, 자존감을 향상을 위한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칭야 공훈이다. 칭야 공훈. 네 가지입니다. 칭야 공훈. 오늘 이거를 어머니들께서 이것을 만나러 저와 운명적인 만남을 하신 겁니다. 자, 칭은 뭘까? 칭은 이제 대면 비대면 수업의 아쉬움이 이럴 때 상품을 못 드려. 대면 수업하면 제가 상품 재미난 상품들 많이 있거든요. 뭐 안경 뭐 이런 거 재미난 상품이 잔뜩 준비해 놨는 이런 거좀 왜? 이런 거 안경 뭐좀 이런 거 있는데 못 돼서 아쉽습니다. 네, 칭찬. 그다음 근데 칭찬할 때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들께서 칭찬하게 있어야지. 이거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을 비기를 알려드릴게요. 어머니도 오늘 잘 오신 거야. 진짜 잘 선생님, 어머니도 오늘 저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 인생이 바뀔 거예요. 두 번째, 뭘 제대로 칠줄 알아야 돼? 야단 제대로 쳐야 돼. 칭찬 좋다고 맨날 칭찬만 하면 얘가 잘못할 때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 방법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뭐에 달리,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보냈습니다. 예, 근데 예, 그때 BBC 방송에 출연한 사람이 출연자가 개 조련사였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방법은 개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과 똑같다. 남편이 안 하던 행동을 했을 때 엉덩이 두드려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젠틀맨들이 발끈 화가 난 거예요. 뭐야? 이 남자를 개 취급을 했나고 그래가지고
BBC 방송에서 결국 공식 사과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갈릴레오인가요? 뭐 재판에서 나오면서 그랬다며 혼자 중얼거렸다며 뭐예요? 에이 그래도 지구가 돌고 있는 건데 뭘 지동설 얘기했던 그 마찬가지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은 시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사람을 보지 말자. 사람은 누구나 가변적인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인생 어록 중에 하나가 애들은 10번 된다. 그 말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애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라. 애들은 10번 된다. 이게 정말. 그게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감사드리는 거예요. 자, 칭찬의 기준은 내 아이의 과거다. 자, 그러면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칭찬인가? 자,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중학생은 아직 괜찮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3월 첫날 왔는데, 3월 첫날부터 자, 아침 조회 시간에 제가 들어갔는데 이미 주무시고 계셔요. 근데 이미 이때쯤이면 저도 이제 달고 달아가지고 깨우지 않습니다. 그대 무슨 사연 있게 지금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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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둬. 그냥 내비뒀죠. 내비두고, 근데, 아니, 이 친구가 5월 달쯤에 수업 시간에 볼펜을 들고 잔다, 이게. 근데 이 장면이 너무 낯선 거예요. 얘는 아침에 와서 1, 2, 3교시 주무시다가 허리 아프면 조용히 가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볼펜을 들고 자.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야, 얘들아, 오늘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잤나? 그랬더니 우리 반 애들 완전 뒤집어졌어요. 저게 왜 볼펜 들고 자냐? 책상을 막 두드리잖아, 애들이. 그랬더니 애가 잠이 깼어요. 옆에 애한테, 야, 왜 그래? 그랬더니, 그때 이제, 애가, 옆 짝꿍 애가, 응, 선생님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근데, 그게 아이에게 칭찬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저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 다음 시간에 애가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서 우리 반 애들을 하나씩 뜯어봐. 얼굴을요. 앞에 애들부터 쫙 360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반 애들을 다 뜯어봐. 그게 무슨 장면이었냐? 저는 알죠. 걔는 그날 처음 본 거예요, 우리 반 애들을. 그래서 그날 제가 그 당시에 저는 휴대폰비가 15만 원 나왔어요. 문자비가 15만 원. 왜? 애들이 우울한데, 얘는 ADHD예요. ADHD 우울증, 게임 중독 다 있어, 그냥 막. 8명인가 돼. 그러니 이 아이들을 학급 운영에서 담임하면서 뭘 해야 돼? 자존감을 향상시켜줘야 되는 게 펌프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날 문자를 3통 보냅니다. 엄마, 아빠, 본인에게 뭐라고 보냈냐? 아무개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을 안 잤으니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다시 한번. 아무개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을 안 잤으니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랬어요. 자, 어머니도 어떤가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훌륭하셨던 게 아버님이 3월 학부모총회 때 나오셔서 그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좀 이상했다. 유치원에 갔더니 애들은 끝날 시간에 선생님 주변에 모여있는데 우리 아들은 실내 시소 밑에 앉아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ADHD 아닐까? 저는 똘레랑스, 허용치를 충분히 갖고 걔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1교시에 말씀드렸죠. ADHD 부모는 선생님과 무엇이 돼야 돼? 친구가 돼야 돼. 그 이분이 실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고 계속 앉아있네.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에 드디어 수업에 참여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중간고사 때 38등 했던 애가 기말고사 때 17등을 해요. 얘네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지금 박사과정에 있어요.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 아이에게 가끔 통화합니다만, 야, 너 나중에 빚 갚아야 돼. 응? 선생님한테 교육, 훌륭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응?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갚아야 된다. 그러면 네, 대답합니다. 자, 실감 나시나요? 칭찬의 기준을 다른 데 두면 칭찬할 거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아이의 과거에다 두셔야 돼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애들에게. 과거. 네. 자, 맞지? 기말고사가 끝났나요? 꾸덕꾸덕? 아, 끝났구나. 아, 이거 요건 며칠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네, 요건 꿀팁이에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아빠, 수학 경식 93. 이거 왜냐면 왜냐면 교사가 할 줄 아는 게 못 보냐. 꿈보거든. 그거 이외엔 우린 겸직금지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39년 후에 식은땀 출혈은 나는데 그래 그랬어. 그리고 어쨌든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니까 우리 딸의 과거에 둬야죠. 39점의 기준을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경시대회 때 네가 점수 올라간 만큼 마일리지로,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몇 점 되면 휴대폰 바꿔준다. 이거 아니야. 완전 꿀팁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일리지로 점당 얼마 코스터처럼 그렇게 해야 애들이 첫날 봐서 와 오늘 2점 올랐어, 왔다 2만 원. 그 다음날 아 1점 떨어진데 만 원 까였네. 총 3만 원. 그렇게. 그러니까 애가 그 과정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Pass or fail.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다만 1점이라도 애가 성공할 수 있게 해야죠. 근데 어머니들은 아 이렇게 돈으로 주면 나중에 애가 그 버릇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걸 걱정하시는데 우리들도 다 그랬거든요. 옛날 다 잊어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내적 동기가 마중 물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도 고이 되니까 돈 달라는 얘기도 안 하지. 지가 민망하지. 지 성적 올라갔는데 나한테 어떻게 돈을 달래. 그래도 저는 애들 시험 볼 때면 뭐 정기고사 볼 때도 있고 대학교 가서도 아빠 오늘 토익 시험 보러 가요. 그러면 저는 꼭 아침에 줍니다. 끝나고 결과에다 주지 않아요. 아침에. 그래서 실은 요거는 저 팁인데 시험 끝나는 날은 꼭 아침에 특별 용돈 주셔라.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지 고생 많았어. 실컷 놀다 와. 코너에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서 초딩이는 만 원, 중딩이는 2만 원, 고딩이는 3만 원. 대학생은 전 우리 딸 시험 볼 때 아 이제는 대학원이 돼가지고 10만 원 줬어요. 10만 원. 그 정도 줘야지. 대학생인데 술도 한잔 할 텐데. 이게 칭찬하는 법. 칭찬의 기준 어디다 둬라. 심지어 황희정승 이야기. 여기 황희정승이 길 가다가 논두렁 가다가 농부가 검은소 누렁소가 있어서 저 두 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했더니 농부가 굳이 황희정승 귀에다 대고 저 뭐 순서가 더 일을 잘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 행여 저 소가 들을까 봐 이러죠. 이게 황희정승 그 설화에 나온 그 지혜예요. 자 같이 아이 듣는데 다른 사람 칭찬하지 마세요. 시작. 아이 듣는데 다른 사람 칭찬하지도 마세요. 기껏 뭐 나는 네 마음대로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눈치 안 보고. 그래놓고 전화를 대고 아무개도 아들 무슨 데 갔다며. 이게 무슨 그 말로만 행복하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 듣는데 다른 집에 얘기도 하지 마시라. 보약이죠. 인정은 보약, 비교는 도약. 이거 적어놓으세요.
인정은 보약, 비교는 독약. 다음, 저첫 번째, 칭찬. 두 번째, 야단 제대로 치는 법, 비기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좀 사자가 있어. 왜냐면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야. 아이메시지. 그죠? 아이메시지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게 정작 필요할 때안 나와. 푹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갔다, 아이메시지가 어디 갔다가 저기 별나라 갔다가 나중에, 아, 그때 내가 아이메시지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아주 여기서 알려드릴게. 어떻게 화를 내시냐면, 여기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cause I blah blah. 저는 영어 선생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얘들아, 친구한테 화 제대로 내라. 화안 내는 거 바보다. 착한 바보다. 화 제대로 내야 돼. 근데 어떻게 내야 되느냐? 야! 그러면 바보야. 요렇게.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cause I blah blah. 네가 뭐뭐 하면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 왜냐면 난 이렇게 하단 말이야. 그거를 한글로 풀어야지. 이제 자, 그럼 어머니께서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여기까지 같이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요게 엄청나게 제대로 화내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마음이에요. 마음의 다음에 오는 단어가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아이가 늦게 들어왔어. 화가 나. 걱정돼. 그럴 때 네가 야! 왜 이렇게 또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화를 폭풍이 나가면 애들 폭풍이 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네가 늦게 들어오니까 엄마가 몹시 뭐 했어? 걱정됐어요? 그럼 걱정됐어. 왜냐면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자, 그럼 남편한테 화내는 법.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만나고 비포 앤 애프터니까 어머니들 인생은 당신이 그러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시작. 당신이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우리 엄마들이 제일 화내기 힘들어하는 대상이 누구냐? 시어머니. 그죠? 시어머니한테 우리 제대로 한번 화내봅시다, 오늘. 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이렇게.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전, 이거를 집사람이 3년 전에 어머니가 치매가 와서, 치매가 오고 늙으시니까 이제 매운 김치를 못 드셔요. 그럼 그러니까 맨날 왜 매운 김치가 이렇게 맵냐고 탓을 하셔서, 집사람이 이제 시장을 싹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백김치가 있는 거야. 그 백김치 사다 드렸어. 그래도 백김치를 안 드시고 굳이 그 매운 김치를 드시면서 또 역정을 내시니까 그때 집사람이 터닝 포인트 처음으로 밥상머리에서 아침 밥상에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이 김치 사러 다니려고 시장 세 군데를 들렀거든요. 이러는 거야. 그때 밥 먹다가 갑자기 얼었어. 야,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 야, 이 큰일이다.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잠시 눈이 커졌어.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본인이 서운하다는데 어쩔 거야. 근데 그냥 좀 이따 밥 식사 계속 하시더라고. 집사람한테 잘했어, 잘했어. 칭찬했어. 이렇게 했잖아. 네? 자, 그러면 시아버지한테도 한번 화내보자. 응? 시아버지한테 아버님께서 그러시니 눈 감고 컨닝하지 말고 시작. 아버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전 이렇게 화를 내시면 서로 기분 나쁘지 않아. 네? 그다음 세 번째. 여기 뭐 놓고. 세 번째는 이제 자, 여기 제가 만든 말인데, 판공비 잘이야. 판공비를 잘 쓰자. 그 얘기는 뭐냐? 무슨 판공비가 어디서 우리가 가정주부가 판단할 것인가, 공감할 것인가, 비율을 잘 헤아리자.
이 뜻입니다. 제가 있었던 일. 우리 딸내미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학교에 갔다 오더니 가방 훨 던져. 그래서 아빠, 세상에 우리 딸한테 제일 짜증나. 이러는 거예요. 제일 싫어. 세상에서 우리 딸한테 제일 싫어. 이랬어요. 자, 이럴 때. 자,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때에 어미도 제가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고조돼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화가 나 있든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고조돼 있을 땐 판단하는 말이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 시어머니도 그렇고 화가 나니까 이럴 때는 판단하는 말을 하면 디스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는 뭐부터 해주셔라? 공감부터 해주셔라. 근데 공감하는 기술이에요. 저도 이때 사실은 애가 이랬을 때 왜? 이렇게 물었어요. 그 바람에 이야기가 꼬여버린 거예요. 아이는 애가 흥분해 있을 때 담임이 제일 싫어했을 때 얘는 저한테 판단을 구한 거예요? 공감을 구한 거예요? 공감을 구한 거예요. 이럴 때는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요렇게 해주시는 게 답이다. 자, 연습 시작.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제 표정을 잘 보셔야 돼요. 표정을 만들어야 돼. 애 표정 그대로. 이걸 미러링이라고 하더라. 내가 참 천재였어. 알고 보니까 상담의 천재. 이걸 거울 되어주기라는. 에고, 그애 표정 그대로.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자, 시작. 이걸 잘해야 돼. 그러면 이제 집안의 운이 달라. 가운이 달라집니다.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그런데요, 제가 대안학교 가서 엄마 아빠들 연수를 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자, 우리 역할극 합시다. 자, 아버님 이 세상에서 우리 탐탱이 제일 싫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그러니까 똑바로 하는 짓인다. 역할극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능력 제로야. 공감 능력 제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적응 못하고 대안학교에 온 거죠. 공감의 기술. 그래서 이랬더니 또 시험과 관련된 거니까 이 얘기는 꼭 해야지. 아,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이거 넘어가자. 넘어가고 요 책 메모해 놓으세요. 사진 찍어도 되고. 다시 태어나는 중년. 이거는 제가 담임하면서 우리 반 학부모님들한테 3월부터 강조하는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완경기 증후군을 안내하는 책입니다. 완경기 증후군. 40에 들어가면 완경기 증후군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짜증이 나는데 짜증이 나면은 위생병 심리라고 총을 쏜 적은 밉지 않고 진통제 안 놔주는 위생병이 미워. 그래서 남편을 자꾸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남편의 밥 씹는 소리가 소름 끼친다. 이런 분들 이 책 꼭 사서 보세요. 저는 우리 반 애들 어버이날 주간에 공동구매했어요. 이거. 네. 그리고 오늘 일로도 궁금증이 덜 풀리면 학교 위클래스 혹은 교육청의 위센터에 가시면 상담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아이가 저보고 얼마 전에 아빠는 파일럿이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비행기 태우잖아. 대학원 다니는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말해. 괜찮죠? 그러니까 애가 저하고 같이 산에 놀러가 주는 거예요.
요 사춘기 때 부모 자녀 간에 친구 같이 안 되면 평생 대면대면 살아요.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엄마 아빠 산에 갔는데 깔판 깔고 옆에 애들 누워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거만큼 행복해 보이는 게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숙제 드릴게요. 칭모, 칭찬, 야, 단, 공감, 운동. 운동을 해야 돼. 이걸 발을 정자로 하루 20번씩 해서 도전해 보세요. 하루 20번. 볼펜으로 수첩에다가 아니면 그 휴대폰에 펜이 있으면 발을 정자로 칭찬, 야단, 공감, 운동을 하루 20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이거 20번 도전하시면, 근데 20번, 저는 17번까지 하고 포기했어요. 17번. 왜?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걸 적지 않아도 습관이 돼버리니까 입만 벌리면 칭찬, 입만 벌리면 야단, 입만 벌리면 공감, 운동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운동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여기서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에휴, 제가 맨날 무슨 얘기하면 파일럿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주니까 에휴, 아빠 표정 쩔어 이러는 거예요. 아빠 표정 쩔어.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개콘처럼 강의를 마칠게. 쩌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판공비자리입니다. 자, 다 같이 손 드시고 드시고. 자, 개콘이야. 우리가 그 개콘 강당이야. 이게 아줌마가 열어주는 세상입니다. 쩌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시작. 쩌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네. 쩌는 표정을 잘 짓자 오늘부터.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운동은 왜 중요하냐? 노래 하나 가르쳐 줘. 하루 1% 목표에도 석 달이면 90%. 송아지 0.1% 잡아도 3년이면 100%.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노력하면 내 인생은 만점. 교장 선생님께서 보고 웃어주시니까 제가 신이 났어. 요거를 이제 어머니들께서, 어머니도 목표를 잡으셔. 오늘 결심해야지. 오늘 뭔가 하나 결심해야지. 근데 하루 1% 목표해도 석 달이 되면 90%가 돼요. 제가 퇴임하고서, 아, 나도 이제 운동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하루 1% 목표해서 석 달을 조깅을 했어요. 근데 석달 조깅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그래서 에이씨 뭐야. 그럼 목표를 다시 잡아야지. 그래, 0.1%로 잡자. 3년이면 100% 아니냐. 그런데 제가 오늘 조깅 시작한 지 1041일째가 됐어요. 1041일째. 예? 그러니까 하루하루 0.1% 잡아도 3년이면 100% 이게 되는 거예요.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조깅하니 내 체력도 만점. 제 목표는 이거였어.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장난 아닌 게 피로를 몰라. 피로라는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진짜 1041, 물방울로 따지면 링거 주사로 따지면 1041개의 링거 주사를 맞은 거나 맞죠. 그래서 오늘 요거 사진, 저기 제가 주소를 채팅창에다가 드릴 테니까 요거를 가족들하고 같이, 요거는 카톡 내 프로필에 보면 이 프로필에 이거 날짜 정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래서 내일은 1042일이야. 이게 날짜 숫자라는 게 나를 빠꾸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퇴행을 못하게. 이렇게 온 가족이, 우선 어머니부터. 우리 집은요, 우리 집 아들, 딸, 마누라, 집사람 다 운동해요.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께 집안이 변하려면 뭐 해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부터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남편, 어른이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냉장고에다 이렇게 붙여서 놓고 점검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시간 제가 여러, 시간을 규정 시간을 오버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늘 뭐 신바람이 났어. 내가 신이 들렸어. 아니, 목이 다 쉬었어.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제가 아까 전화 번호하고 카톡 아이디 알려드렸죠. 여기다가 오늘 그래도 어쨌든 차분하게 마무리하시죠.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채팅창에다 오늘 도움 되셨던 거 이렇게 한 말씀 적어주시면 또 내일도 안산에 있는 뭐 아니라 안산 광명 거기에 학부모들 연수하는데 제가 참고해서 더 강의를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